그때도 남자친구도 사실 정말 막 잘생긴 친구도 아니었고 막 근데 저 좋다고 좀 따라다니던 친구였거든요. 근데 아, 이 정도면 내가 만나도 내가 상처를 안 받겠지?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. 네.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, 예은 씨. 이게 최악의 연애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. 이런 걸 회전문 연애라고 해요. 회전문. 이 회전문 연애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나의 중요한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발생됐던 그런 아주 중요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연애라는 건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.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작동돼서 그대로 행동화돼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repetition compulsion이라고 하는데 강박적 순환이라고 해요. 이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결핍 내지는 구멍의 의함이거든요.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 패턴으로 계속 사람을 만나거든요. 그러니까 예은 씨가 내가 어릴 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는 정말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준다는 게 나한테 정말 중요하구나. 그러면 계속 누군가가 예은 씨를 막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막 거의 막 꼭 갖고 들어오고 막 매일 막 매달 연락하고 막 너 없으면 난 죽어. 이런 거에 폭 빠진단 말이에요. 맞아요.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똥차인지 폐차인지 그건 상관없이 나를 열렬히 사랑한다고 하면 이 사람하고 사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나 이런 거에 중간 과정 없이 연애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굉장히 좋지 않은 면을 보게 되는 거죠. 맞아요. 그러면 싹 보이려고 할 때 네, 그럴 줄 알았다. 맞아요. 이렇게 되는 거죠. 왜냐하면 사람이 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단서만 보여도 네, 너 그럴 줄 알았다. 언젠가 그럴 줄 알았다. 이러면서 이제 딱 단절하게 되는 맞아요. 이러한 연애들을 계속 해나가셨던 것 같아요. 네. 맞아요. 이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. 회전문 연애. 회전문. 네. 이게 어린 시절의 상처가 아직 연애하는데도 지금 이렇게 영향이 끼치는 거잖아요. 그럼요.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한테 부모는 참 중요한 존재입니다. 네, 중요한 대상인데요.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되어진 것들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고 관계를 맺는 데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. 그래서 예은 씨는 멀어지고 내 인생에서 나의 어떤 경계 영역에서 밖으로 아버지를 내보내는 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다.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.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. 그렇다면